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?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 광왕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은 부음 받지 다여 대저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.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. 을 받아야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을 세웠다 하시니로다.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.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.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리다. 내가 첫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을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. 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.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.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.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니리.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.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. 아멘.